주시는 해 감사하는 5분 묵상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 힘을 빼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파송된 무리와 군호를 짜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세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되심이 성경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성취를 위한 체포로서 저자 마태는 우리들과 같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체포는 이어지는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약의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체포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지목하기 위해 무리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합니까? 유다는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예수님의 대적들과 신호를 정해놓았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볼에 키스함으로써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다는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신호로 예수님께 키스할 것을 신호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은 주변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당대 랍비, 즉 스승에게 인사하는 관습적인 방법이고 평화의 인사로서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호칭인 주님, 즉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승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호칭인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이미 예수를 향해 변해버린 그의 마음의 단면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사인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인사는 지금 체포될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예수님께 대하여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슴에 깊은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증언을 통해 검을 빼어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그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가 칼을 빼어 휘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 싸움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군사들에게 패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휘두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그런 보복 행위가 왜 부적당한지를 설명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늘나라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사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이 군사 무리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도망치려고 애쓰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스가랴 12장, 13장 등 이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이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알리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56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이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자 모두 자기만 살겠다고 자신들의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제자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은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시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많은 이적을 친히 베풀기까지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심지어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참으로 비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적들에게 잡히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바다의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받으신 사명을 이루고자 스스로 잡히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초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려는 이 삶의 초점을 우리 또한 본받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내가 주를 믿어 부자가 되는 일도 아니고 큰 교회 건물을 짓는 일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일은 부수적인 일이 되어야 하지 주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궁극적으로 맞추어야 할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시험을 지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영생의 은혜를 내 삶의 표대로 잡아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폭력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 힘을 빼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성문교회가 되게 하소서.